오늘부터 본격적인 대교에 들어가십니다. 가로로 누우셔선 아니 되고 팔에 기대셔도 아니 되고 목을 치켜들고 누우셔도 아니 됩니다. 웃거나 놀라거나 말을 많이 해서도 아니 되옵니다.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야? 인간 인큐베이터야? 그리고 태교는 엄마만 하나? 애 아빠는 뭐해? 가서 철저히 태교하라 그래! 안 그래도 태교신기 제1장 3절 태교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 부분에 관련하여 오늘 밤 전하께서 대청하시면 두 분이 함께 태교를 눈 뜨자마자 태교로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태교? 벌써부터 내 인생은 없는 거야.